기준님. 네. 기준님 같은 경우 잘안 보여. 뭐가요? 잘안 보이신다고. 아, 얼굴이? 네네네. 너무 어두워. 네. 어두워요? 네네. 아, 됐어, 됐어. 예. 네.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네. 참 재미나게 사셨던 분인데.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너무 힘드시대. 작년, 작년 수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뭐가 틀어져도 틀어져서 네.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오신다 소리가 나와.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시작점이었대. 그 전까지만 해도 참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그게 모든 게 다 뭉그러지고 깨지고 다 그런 형국인가 봐. 너무 네. 힘들게 사신다 소리가 나와. 네. 제가 잘못해가지고.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준님 같은 경우에 그 한 번의 잘못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맞아. 생각 안 하셔도 돼.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아니요, 진짜 다 잃어가지고 지금.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기준님의 생각이고, 네. 지금 대주님하고의 관계 자체도 좀 대면대면 하실 거야. 네, 지금. 진짜 소 닭보도 쳐다보고, 그러실 텐데, 요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서 올 겨울쯤 찬바람 불 때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괜찮아지실 거야. 그 자체가 어떠한 계기가 발생을 할 건데 네. 지금 아이들 자체도 기준님 보기를 좀 그래. 기준님 또한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쏟고 다 해주고 싶은데 네. 아이들 자체가 자꾸 엇나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기준님 우울증 오시겠어. 아, 저 지금 우울증 왔어요. 네, 우울증 와서 지금 거의 뭐 하여튼 지금 작년 한 3월 달부터 제가 조금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애들이 너무 잘 크고 또 뭐 잘 돼서 우선 그 이제 애들 조금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좀 성격이 그런지 몰랐는데 그전에는 네. 그냥 막에 가정주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주식을 했었어요. 네네.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그렇게 좀 남들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오르면 뭐 또 놔두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팔면은 이게 막 올라가고 또 안 팔면 팍 내려가니까 거기가 막 미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애들도 잘 안 챙기고 그러니까 또 애들도 뭐 신랑도 괜찮다고 아 그건 뭐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그 막 돈이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막 제가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막 무기력증이 생기고 애들도 잘 안 챙겨주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애들 그 둘째가 고등학 1학년이었는데 이제 애가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중3 때까지는. 네네. 근데 제가 또 잘 안, 그 저는 또 엄마다 보니까 엄마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얘들이. 네. 아,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하는 이렇게 저기구나. 근데 그게 한 7, 8개월 가니까 얘들이 이제 엄마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난 또 나대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지들 생활 그동안 잘했으니까 엄마는 빼더라도 지들 잘할 줄 알았더니 막 얘도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외출도 하기 너무 싫고 막 모든 게 막 망가지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제가 지금 54살인데 막 네. 어디 나가도 뭐 한 10살 정도 어려 보이게 막 이렇게 다니고 진짜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막 변하고 막 저 살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그런 게 너무 창피도 하고 또 애들은 또 애들대로 막 제가 잘 안 챙겨다 보니까 막
음식 같은 것도 너무 다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애도 막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생활도 이렇게 되고 신랑은 또 신랑대로 좀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어때 막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준님. 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때 당시에 돈을 잃고 한 거는, 네. 그거는 때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아이들이 그렇게 좀 방황을 했던 것 자체는, 네. 그 시기가 방황할 시기였었어. 그게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모든 게 나 때문에 일어나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네. 마시라고. 네, 저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그걸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신랑도 건강이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저 때문에 또 애들도 다 이렇게 되고 막 방황하고 막 잘 안 들어오고 집도 저도 잘 안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주위에 친구들이 항상 많았었거든요. 저도 근데 예, 너무 많았는데. 이제 엄마들이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저도 막 하니까 막 또 나가기도 싫고 사람도 안 만 거의 막 지금 거의 7개월 8개월 정도 바깥을 안 나갔거든요. 계속 집에만 네, 있고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말을 좀 하셔갖고 네.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리셔. 어? 그냥 제가... 가벼운 얘기라도 해서 좀 그렇게 풀으셔야지 집에만 그렇게 계시면 네. 아, 위험해 보여. 그렇죠. 예, 그러지 마셔. 어? 모든 빚 자체를 차단하고 사시려고 하지 마. 예? 근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나가는데. 아니,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꾸 1년 전, 1년 몇 개월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자꾸 비교를 하지 마셔. 네네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전처럼 그렇게 사셔. 어? 아니, 누구 죽인 거 아니잖아. 아,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아, 근데 뭘 이렇게 어디 음지에 숨어갖고 사는 사람 마냥 왜 그러고 사시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러고, 참 올해 이민년 찬바람 불면서부터 관계 개선은 되니까 응? 힘을 좀 내고 사셔. 그 애들은 좀 어떨까요? 애들도 괜찮아요. 애들도? 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올해 좋은 소식 좀 하나 들어올 거야. 좋은 소식 하나 들어올 테고, 막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잡고 갈 거야. 어?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 좀 게을러. 응? 아니, 저 엄청 부지런했어요. 엄청 부지런했었는데 네, 게으르다고. 지금, 어? 네, 지금.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가셔. 네? 아셨지? 그러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복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만나서 잘 살 수 있는 분들이고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좀 기운을 내고 사시라고. 응? 아, 근데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와버려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부터 시작해?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셔도 돼. 네. 힘을 내고 사셔. 뭐 어떠한 큰 일로 인해서 우리네가 점쳐볼 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뭐 귀신의 장난이든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하면 그거를 치유해주고 고쳐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때 자체, 운 자체가 그랬어. 그 때를 좀 잘 이렇게 넘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때가 어떻게 그렇게 딱 엉켜있는 때였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혹시 저한테 네. 여기 뭐지? 자살기 이런 건 없나요? 자살기는 무슨 아니 아니 저기 좀 작년에는 막 그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막 애들 보는 앞
이렇게 막 그렇게도 막 했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그동안 해놓은 것도 너무 아깝고 뭐 사놓은 것도 너무 아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아까워서 못 죽겠는데. 그 생각으로 아까워서 못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셔. 응? 못 살 것 같은데. 그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하셔. 네? 그러셔야지 뭐 응? 한낮에도 커튼 다 쳐놓고 무슨 음지에 사는 사람 마냥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지금 사시는 게 그렇게 사는 걸로밖에 안 보여.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전처럼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사람들 만나서 좀 이야기도 좀 많이 좀 나누시고 네. 내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내고 그렇게 사셔야 돼. 아셨어요? 네. 뭐 자살기니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멘탈 먼저 잡으세요. 내 멘탈 먼저. 아셨죠? 예? 그러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나가셔도 괜찮아. 딴 데 가서 빠지는 분은 아니시니까 괜찮으세요. 기운 내서 사셔. 아셨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네.